네, 한 단계 위상이 오른 지역 정치권의 기대도 큽니다. 야당도 이원종이라면 믿어볼 만하다며 조심스러우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환영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충북 사랑이 입증됐다며 누구보다 충북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이원종 비서실장 내정을 계기로 충북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모태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이번 인사에 부정적인 중앙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환영했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처음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오른 만큼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청와대의 제2인자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충북이 조정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며 충청권 전체 입지를 키울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결되는 충북 출신이란 이유로 대권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원종 비서실장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무게가 실려있는 이원종 비서실장. 여야 할 것 없는 지역의 환영에 어떻게 부응할지 충북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